터미네이터 3에 가면 재밌는 게 이 터미네이터가 제 멋대로 변해요. 얘 재질이 뭐냐 하면 액체 금속이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영화에 그렇게 나와. 네. 리퀴드 메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변해. 칼도 됐다가 다른 사람이 됐다가 난리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막 예수님처럼 청천동이랑 뚫고 지나가고. 이게 뭐냐면 공간의 해체예요. 이거는 이것도 타임머신 이야기인데 타임머신이라는 게 시간의 질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3층에서 겁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의 확장성 같은 걸 믿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는 돌아와서 그냥 미래는 나에게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가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그거 어떻게 종잡고 살겠어? 근데 시간,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의 영화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조금 무서워야 되는데 우리는 재밌기만 해요. 그치? 이 영화는 되게 웃겨요.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앞과 뒤가 멍멍진창. 영화의 이야기가 제대로 되려면 이에게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놈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살아나고 막 이래.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로 끼워 맞춰져 있고 끊임없이 영화가 뭐라면서 영화일 뿐이고 이거 이런 걸 메타픽션이라고 그러는데 메타필름이라고 영화가 영화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거. 영화가 영화 됐게 되려고 그러면 영화 안에 들어가는 순간 현실을 믿게 돼야 영화가 재밌어지죠. 근데 영화가 갑자기 주면 너 영화 보고 있는 거고 자꾸만 얘기를 해. 더럽게 없겠죠. 네? 그런 영화가 나온대요. 상상 속에서 질서를 자꾸만 해체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 영화. 들어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죠?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인데 게이 영화입니다. 게이 영화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게이예요. 에이즈 환자인데 잘나가는 변호사가 또 미국의 전통적인 도시인 필라델피아에 예, 최고 로펌에 제일 잘 나가는 젊은 변호사였는데 에이즈가 걸려있는 게이라는 걸 알고 회사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법정 투쟁을 벌이는 그런 영화고 이 사람은 법정에서 만났던 다른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도와서 싸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게이와 에이즈에 관한 얘기라면 제목을 붙일 때 토론토를 붙였든지 샌프란시스코를 붙였어요. 네,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개의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는 필라델피아는 관용의 도시였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도시 이름을 붙일 때부터 형제들의 사랑의 도시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필은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한 5년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도시 역사에 대해. 이 관영의 도시이고, 이 관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청인데 여기 법정이 있어요. 이 꼭대기에 계시는 이 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펜실바니아를 다 갖고 있던 사람. 대한민국의 여섯 배 정도 되는 땅인데, 그게 자기의 숲이라고 해서 펜실베니아라고 붙인 거예요. 여기서 벌어지는 얘기를 쭉 끌고 가는데, 이 영화 어떻게 끝나냐면요. 법정 논리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에 가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 사람. 이게 법정 영화 치면 정말 기뻐지는 영화. 논리적으로 막 원래 법정 영화는 논리적으로 싸우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정의가 승리하는 영화가 되잖아.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가냐면 게이와 이 정상인과 두 삶을 하나도 판단 없이 패러렐로 쭉 간 다음에 끝에 가서 어떻게 끝나냐면 이 친구가 마지막 법정의 심리학의 전날 게이 파티를 했는데 게이 파티 끝나고 돌아와서 법정에서 심리학을 연습을 하는데 이 흑인 변호사는 내일 제일 중요한 법정이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기를 바라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벌써 죽는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오페라를 틀어
그리고 거기서 그 오페라 속에서 승화해. 예술적으로 이게 정말 그 이 베치카예요. 벽난로에 불을 피워놓고 이 유명한 그 오페라를 틀어놓으면서 그 오페라의 이야기 속에서 신이 돼.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상의 세계를 떠나서 감성의 예술의 세계로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모르고 이걸 보면 그냥 맥빠진 이 법적 심리극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쫓아가면 아마 이것이 거의 최초로 만들어진 포스트모던적 기법을 사용한 영화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거는 좀 아실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 들어봤죠? 이 포레스트 검프가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게 둘 다 뭐예요? 덴젤 워싱턴이 그렇지만 이게 누굽니까? 탐 행스인데요. 탐 행스야말로 어떻게 보면 포스트모던 영화를 찍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잘생기지 않았죠? 톰 행크스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특별히 여기 나오면서. 협조가 없으시거든요. 예외요. IQ가 정상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낮아.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나와. 신체가 불구해요. 그죠? 예, 뛰질 못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 제니라고요. 얘가 뛰라고 그래. 그래서 냅다 뛰어. 뛰다 보니까 엄청 잘 뛰어. 그래가지고 예, 스포츠 스타가 되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뭐가 돼? 풋볼 리시버가 돼. 예? 예, 볼 뒤로 뭐 이런 그 NFL 그 이 안에 진짜 선수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한 150kg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뭐 톰 행스가 정말 어림도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닌 체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뛰는 놈이거든요. 뛰어서 빨리 뛰어가지고 받는 그래가지고 미국의 스포츠 스타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집에 엄마가 이제 큰 집에 살면서 하숙생을 받아가지고 손님들에서 돈을 받아서 사는데 어느 날 이 기타를 들으면 젊은 사람이 들려요. 그래서 기타를 치는데 앞에서 그 흉내는 그냥 빗자루를 들고 여기 다리에다 보조 기구를 달았으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서 춤을 춰요. 그게 계단의 춤이야. 여러 세대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트레이드마크. 그것 딱 보고 방송을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유명해지는 얘기가 포레스트 검프에게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쭉 따라가면요. 미국의 모든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 전쟁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다 포레스트 검프가 해결해. 월남전의 그 참사 속에 의미를 찾아내는. 왜냐하면 자기 상관은, 다리가 짜진 상관은 새우뼈에 불러서 인간을 회복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자기 여자친구인 제니를 어디서 만나면 마틴 루터 킹이 I am a dream 연설을 하는 거기서 만나. 그 안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도 나오고 중국과 이 핑퐁 외교를 하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얘가.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의미를 잃고 뛰기 시작하면서 도사가 돼. 뉴에이지. 약간 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쫓아다니면서 한마디씩 조언을 구하는데 그게 다 대박 터져. 응?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때까지 할리우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이 바보와 불구와 체격도 형편없는 포레스트가 해결한다. 그런 얘기야. 이거 사실 모르고 보면서 재밌다는 게 난 신기해. 미국이 자랑하는, 할리우드가 자랑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카우보이와 인디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대에는 별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주제가 최근에 뭐냐면 형사와 악당이야. 이런 주제로 바뀌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할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장르가 성우 할리우드인데 성우 할리우드의 가장 중요한 영웅은 무법자입니다. 그 무법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마지막으로 찍은 서부 할머니인데 이름이 뭐냐? Unforgiven이야.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영화들은 미국에서 전부 다 아카데미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사에 획을 그은 영화들이에요. 이 Unforgiven은 그렇게 많은 상은 받지 못해도 하나 받았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무법자인 클린트 이스트, 무법자는 뭐냐면요. 이 정의가 완전히 실종된 타운에 호연히 한 사람이 외롭게 등장해가지고, 많다고 등장해가지고, 악당들에게 당하다 끝에 다 쏴 죽이고, 그리고 석양을 뒤로 하고 홀로 다시 떠나는 게 그게 원래 이 무법자 영화의 이야기. 그리고 그게 인디언 무비하고 합하면은 인디언들과 싸워서 결국 인디언들 다 죽이고, 이제 백인들의 세상을 만드는 게 인디언 영화의 핵심인데, 두 개가 그것을 엎어요. 이 언포기브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고 뭘로 나오냐면요. 이 사람 현상금을 노리는 치사한 악당으로 나와. 말도 못하고 총도 못 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케빈 코스트너가 만드는 영화들 대부분 이런 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늑대와의 춤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기병대의 대장이 인디언이 되어버리는 일. 그리고 인디언 사회에 이 기병대를 자청해서, 왜 그러냐면 전쟁에 식상해가지고 서부, 아직도 때묻지 않은 자연을 보러 와서 누구를 찾냐면 인디언을 찾아서 자기가 왜 여기 왔냐면 버팔로 떼들, 들소 떼들을 보기 위해서 온다고. 그게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아카데미 7개나 탔던 영화인데, 인디언과 카이보이에게 이런 거라면, 나중에 이 영화에서는 찢어진 깃발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인디언 사이에 껴서, 이렇게. 인디언 사이에 껴서, 버팔로를 보면서 천국을 경험했다. 이제 환경 이슈 뭐 이런 것과 뭉쳐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끝에 어떻게 되냐면, 인디언이 되어버려요. 이 잠깐만 보실게요. 훈장을 엄청 받은 기병대인데 왜 여기 산 시골로 왔냐면 사령관이 이해를 못 찾아 그랬더니 이 서부의 프론티어가 개척지가 없어지기 전에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냅다 찾는 게 버팔로인데 인디언들과 친해져가지고 결국에 인디언이 이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늑대와의 춤이에요. 왜냐면 늑대하고 노는 걸 봤거든. 예, 버팔로 흉내내.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신이 있어요. 이 늑대하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늑대와의 춤이 되는데 뭐 이제 로맨스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나 제일 그 유명한 신이 이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오는데 인디언들과 함께 싸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버팔로를 만나게 돼요. 자기가 꿈꾸던 그 버팔로 때문에 바팔로 때 속에 달려가는 이 신이 정말 유명한 신.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신. 예. 이 군인이 자연을 느끼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하시고. 마음에 안 들게 섞어냈네.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신고전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전체 면이 아마 9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재밌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니까. 철학자가 소설을 써서 40억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웅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의 기호학자가 쓴 소설이고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책을 딱 펼쳐서 보면 이게 무슨 백과사전인지 신학책인지 또는 소위 말하는 그 한의학책인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요 한 5%는 라틴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번역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한국어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역 잘한다는 이은기 씨가 이걸 번역했는데 정말 번역 잘했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 방대한 소설이 알고 보면 뭐냐면요 셜록 홈스예요. 셜록 홈스 탐정극입니다. 근데 큰 차이는 셜록 홈스의 탐정 소설은 모든 사건의 범인을 잡는 추리력이 이성적이에요. 근데 이 책도 결국은 살인범을 찾는 건데요. 어떻게 찾냐면 미궁에 부딪히면 꿈을 꿔요. 또는 계시가 와. 또는 이게 셜록 홈스, 예, 이 사람이 셜록 홈스고 이 사람은 그 조수인 아드소라고 이게 이제 저 왓슨이에요. 셜록 홈스와 왓슨 얘기를 이렇게 만진 건데 얘가 사고를 쳐. 네. 만지지 말라는데 만졌는데 문이 삐걱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합리성과 우연의 세계에 대한 대조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뷰타버예요. 꼭 이 나오는 그 에디피시 크롬이라고 큰 수도원의 장소관이 나오면 얼핏 딱 보면 한동대학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한동대학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새로운 문화가 어떤 문화냐.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감성주의가 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포스모던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성은 아닙니다. Sensibility죠. Sensibility 또는 이 emotion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논리 분석이 아니라 직관, 상상력 이런 게 중요해요. 사실 근대에 있어서 상상력은 뭐냐면 허구였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17세기까지요 상상력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상상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He's got no imagination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저놈 천치야 그런 뜻입니다. 상상력이 없는 놈이다. 그 말은 욕입니다. 오늘날 이 상상력이야말로 또는 직관이야말로 굉장히 중시되고 있어요. 데카르트 솔리타리 맨이었습니다. 늘 혼자 앉아서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앞에 늦게까지 자빠져 자고 그게 데카르트였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뭐하냐면 앉아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코기토는 어마어마한 것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오늘날 그런 영웅이나 그런 개인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상호주관성이라고 해서 상호관계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요. 전체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거대한 문화는 해체되어 갑니다. 그래서 소위 다원주의, 상대주의 사회가 됐는데 그것의 다른 이름은 불신의 문화라고 불러요. Culture of Disbelief라고 불러요. 책도 있어요. 스티븐 카터라고 그 예일대학의 유명한 사람이 쓴 그 책 중에 Culture of Disbelief 불신의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반엘리트적인 대중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 노무현 씨가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이제 포스모던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한 5분 갈 길이 좀 멀긴 한데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 얘기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이 알라 시대의 맥킨타이어라고 미국에서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윤리학자가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의 첫 번째 책은 After Virtu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글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덕 이후라고 해서 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덕이라는 건 Virtue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한 책이. 그런 사회에 있어서 누가 정의를 부르짖으면 과거에 아 정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응답이 나왔다면 오늘날은 아 정의가 아니라 왜 정의 이렇게 묻는다. 네? Who's justice? 백인은 흑인의 저스티스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노사 분리 현장에 가면은 사측은 노동자가 말한 정의에 귀 기울일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죠? 특별히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남성들의 정의라는 건 마초이즘입니다. 그래서 정의조차도 더 이상 공통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스티스 그러면 Who's Justice로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성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Which is your humanity?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의 이성인데? 아까 그 부부싸움 했다는 부부 딱 그거예요. 남편의 이성을 따라가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 이게 가장 핵심한 데가 어디냐면 제가 이 문화연구학회를 가면 재밌는 게 5천 명이 모이는데요. 그 본부가 어디냐면 일리노이 대학에 있어요. 제가 거기 한 2년쯤 있었거든요. 그 학과에. 그런데 그 5천 명 모이는 사람들이 98% 정도가 전부 다 마르크시스트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문화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뭐냐면 마르크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마르크시즘이 강하게 살아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왜? 마르크시즘은 약이에요. 뭐에 대한 약이냐? 자본주의에 대한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없는 데서 쓸 필요가 없는 약이에요. 그죠?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의 폐해가 크니까 약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사회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물론 정통 마르크시즘은 아니에요. 문화연구에서 수용된 마르크시즘이지만 가장 활발한 그 이 연구, 마르크시즘 문화 연구는 문화연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그룹이 뭐냐면 페미니스트.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문화가 여태까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거든.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해체적인 연구를 누가 하냐? 페미니스트인데. 실제로 보면 98% 이상이 마르크시스트고 한 분은 저하고 저 멘토가 된 선생님은 두려워졌습니다. 여기 아마 크리스찬은 너무 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전투적이냐면 플래너리 섹션 전체 강연은 첫 번째 개막 연설을 하는데 저희 연구소의 그 소장님이 그 거기에 저기인데 이분은 생각하면서 세계에서 뛰어난 문화연구가자를 5천 명 이상 모여있는 그 대강당에서 개회하는 그 첫 강연을 하는데 사회자가 딱 올라오시는데 반바지에다 샌들을 신고 근데 이거는 겨울에도 그러고 다니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올라와서, 그날 하여튼 저하고 저희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 오늘 뭐 신고 올라오나 보자. 똑같이 샌들 신고 올라오고. 그냥 뭐 평소에 하는 대로 해요. 하고, 세계적인 이 소위 SCI급의 저는 두 개나 운영하시는 분인데, 인터내셔널 퀄러테이티브 인퀘리라는 질적 연구 학회라는 그 학회. 첫 번째 주제 강의 연사가 나왔는데 흑인 여성 교수예요. 뉴욕에 있는 한 교수인데 절반. 딱 올라와서 이 계단식 강당이고요. 앞에 강당이 한 이만큼 높아요. 딱 올라왔는데 짧은 스커트를 입고 왔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썼습니다. 좀 그렇죠? 강의 원고를 딱 들고 나와서 읽는데 몰라 이게 강의 준비가 안 돼서 들고 나오면 시작부터 접속사가 뭐냐면 쌍욕입니다. F로 시작합니다. 그걸 섞어가면서 생각해요. 강의 주제 강의 그리고 한 장이 끝나고 휙 던져요. 이게 좀 저기 두꺼운 걸 썼어. 이게 칼같이 날아. 일곱 장을 그럼 뿌리고 그래서 날렸죠. F도 하게 그 내용은 잘 기억 안 나. 그런데 뭐 그 큰 이게 뭐냐 퍼포먼스 디오리라는 퍼포먼스 디오리 이 뭐냐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퍼포먼스라는 누구의 퍼포먼스냐면 사회가 나한테 부과한 퍼포먼스인데 그거를 깨트리는 이게 교수쯤 되면 그런 플래너리 이 렉처를 하면 되게 정장을 입고 그러잖아요. 그 학회는 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 없어. 넥타이 메고 오는 사람 보고 봤는데 까만 이 셔츠에다 빨간 넥타이 한 줄 이렇게 된 거 딱 메고 온 사람 하나 봤어. 이게 5천 명 세계에서 5천 명 이상은 정말 뛰어난 연구자들이고요. 얼마나 발표하는 논문이 많은지 어떤 학회에 딱 들어가면 사회자 발표자 셋 이렇게 해서 네 명이 해. 그런 정도로 이 책이 이렇게 순서지가 책으로 나옵니다. 그런 학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다이어. 더 이상 옳고 그런 것은 없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거기서 발표되는 논문의 가장 주된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푸코어예요. 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되게 192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라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1세대 포스트모더니스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리오타르, 아까 얘기했던 그 잭 데리다, 그리고 이 사람 미셸 푸코 이런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가면서 점점 더 유명해져요. 예,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아, 나 지금
만남 단방식으로 포스트 보는 포스트 못 올리는 줄 가게 여기 앉아서 좋아하시는 이야기 다 갖고 하시려고 아니 먹으려고 하면 너무 잘 것 같아. 한 2시간 쉬면 오빠